내가 그때 관여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 난 전혀 기억 못하겠네 지금. 그 상황은 그 사람이. 네. 글쎄 있었 이름은 기억하는데. 네네. 그때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건 전혀 기억을 못하겠는데. 평생 재산이 많다고 우리가 부자라고 다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생각경 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회 안에서 부동산 재산이 많으면 서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국회의원의 부동산 신고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을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공시지가로 작성합니다. 실제 재산보다는 적게 신고하는 셈입니다. 국민들이 이 재산이 정확한가에 공개한 건지를 검증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형식적인 검증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재산이 축소되고 불투명하게 공개되니까 이 부동산 재산 공개에 더 나아서 공직자의 어떤 윤리 강화, 청렴성 강화 이런 것 제도들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양정숙 의원의 경우 좀 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를 꽤 해봤는데요. 네네. 그분은 뭐 여지가 없고 뭐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죠.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산 게 아닙니다. 아파트가 99년도에 취득한 거 이후에 네. 13년도, 그 다음에 2005년도, 2015년도 이렇게 아파트를 강남에도 대거 매입했어요. 99년도하고 2005년도에 취득한 거는 뭐 오래돼서 그렇다 칠 수도 있는데 그거 이후로 두 채를 더 샀어요. 네. 네, 13년도하고 15년도. 최근까지 양정숙 의원 소유였던 아파트. 양 의원은 지난 2월 이 아파트를 20억 원에 팔았습니다. 2013년 이모 씨로부터 9억 원에 샀던 아파트입니다. 취재 도중 양정숙 의원의 부동산 거래를 잘 아는 이를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이 아파트가 양 의원의 소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2013년도에 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거 가지고 있었어요. 등기부 등본 떼면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원래 양정숙 씨 소유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명의를 도용한 거죠. 아, 그 2013년도 전에도 양정숙 의원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등기부등본에는 2013년 이전에는 이모 씨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실소유자가 양정숙 의원이라는 겁니다. 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로 이모 씨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이모 씨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당분간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제작자는 양정숙 의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명의 신탁에 의심이 되는 이모 씨와의 관계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절했습니다. 명의 신탁 의혹은 이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동생과 반반씩 지분을 나눴다는 대치동 아파트. 21대 총선 직전 양 의원의 동생이 시민당에 제보를 했습니다.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다는 겁니다. 명의 신탁 아시죠? 당연히 다 그거죠. 세금 탈루하려고 제 명의를 공동명의로 한 거죠. 받은 거 아무것도 없죠. 목적은 세금 탈루였다고 했습니다. 고분고분했고 옛날부터 심부름만 하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다 가져다 쓴 거죠. 만만하니까. 더불어시민당 조사팀은 양정숙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분들이 법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부모님 재산을 형제들 간에 나눠 갖는 과정 속에서 그걸 명의 신탁을 동생 이름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대개 형제들이 폭로한 얘기들이에요. 부동산 실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정말 2분의 1 지분이 아니라 본인이 전체 소유였다라고 한다면 네. 세금 전략 효과는 네. 대단했다라고 대단할 겁니다. 첫째는 부동산 실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거고요. 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명의 위탁자나 또 명의를 이제 수탁한 사람이나 두 사람 다 이제 벌을 받게 되겠죠. 네. 그건 형법에 대한 거를 이제 어긴 게 되는 거니까 그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도 지금 이미 이제 신고하고 끝난 건데 세금도 다시 계산하겠죠. 시민당이 조사하는 과정에 갑자기 동생이 말을 바꿨고 양정숙 의원은 예정대로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최초에 그 당에서 검증할 예. 때는 예. 동생분이 어쨌든 명의를 예. 실탁한 것처럼 일단 진술을 하셨다라고 지금 저희는 알고 있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지금 그 동생이 녹음한 지금 동생 녹음이 나간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다 소명을 해서 제가 당선인까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명의 신탁 아닙니다. 예. 이미 다 증여세를 2005년도 당시에 다 납부했습니다. 그럼 위법 사항은 전혀 없다는 양정숙 당선 이후 민주당과 시민당은 양정숙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당의 부실한 검증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분은 민주당 비례 후보로 우리한테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비례 후보를 보냈다 보니까 재검증해봤자 걸러낼 수도 없는 거였고 그래서 민주당 비례후보는 아예 공천심사 과정에서 제외를 해버렸어요. 중복되는 업무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도 입장을 물었습니다. 시민당에서 진행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19번 양정숙 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입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검증 부실도 확인된 셈입니다. 내가 그때 관여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 나도 전혀 기억 못하겠는데 지금 그때 상황은 그 사람이 네. 글쎄 있었 이름은 기억하는데 네네. 그때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건 전혀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난 30년 동안 PD수첩은 58회에 걸쳐 대한민국 부동산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인 현실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20억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보면 이제 가평에도 부동산이 있으시고 땅하고 이제 청구 상가들이 있습니다. 무슨 뭐죠? 엄청 몇십억 몇백억 가는 것도 아닌데. 지난 20대 국회의원들은 임기 4년 동안 아파트 재산이 1인당 5억 원이 늘었고 상위 10%의 국회의원은 무려 1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민들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25평, 30평이라면 이분들은 40평, 50평, 60평 이렇게 큰 평수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가액이 엄청 큰 거죠. 이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사실은 고가의 고가 지역, 딱 같이 오르는 지역의 아파트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21대 새롭게 시작한 국회는 달라졌을까? 21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자산은 평균 13.5억 원. 일반 국민의 약 4배에 달합니다.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주택, 오피스텔, 건물 등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보유자는 86명.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의원은 70명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의원은 26명에 이릅니다. 부동산 재산이 많다고 우리가 부자라고 다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회 안에서 부동산 재산이 많으면 서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희는 가질 수밖에 없고 근데 통과된 법안을 보면 건물 상가 건물주에 대한 임대소득세 깎아주는 법안 종부세 깎아줘야 된다거나 공시가격을 너무 현실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법안들이 다수 입법 발의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의원 중 재선에 성공한 14명은 20대 국회의원 시절 종부세와 공시지가 가격 현실화율을
낮춰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민들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 법안들입니다. 본인이 그 잘나서 그 국회의원을 시켜준 게 아니고 국민들의 그 권리와 의무를 신장시키고 국민의 그 이해관계를 대변하라고 국회 그 산초직으로 이렇게 예,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본인의 그 이해관계가 아니라 네. 예,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이해관계를 먼저 앞세우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